도구와 기계의 원리는 사실 1988년인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절판되면서 이어온 그게 뭐 한 5년 동안 절판돼 있는 동안 사람들이 막 고가에 거래하고 그랬었대요. 그거를 아 진짜 헌책을 아, 맞아 네. 절판되면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궁금한 부분에 다 호기심이 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1, 2권이었나 보다 옛날에 옛날에는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돼 있던 거지.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짧게 못 쓰나 봐. 인체 원리는 2008년이고 도구와 기계 원리를 2016년인가 그때 나우라고 해가지고 맞아, 디지털 기기까지 추가해가지고 개정판을 냈더라고. 근데 이때는 글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분은 혼자서 썼나 봐. 닐 아들리니까. 어, 닐 아들 아들리 아들리 응.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아들리라고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기획자가 그림책을 놓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때론 진지한 책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한 수다를 떨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림책 애정만은 놓칠 수 없어요.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하자가 작수사의 모토입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작수사의 힘입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쉽지 않은 녹음 일정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꾸준히 하자는 모토대로 멤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막말토끼입니다. 오늘은 세 명이서 합니다. 허전하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실로 모이자라고 할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멤버 4명을 채우는 것도 힘들다. 올해 참 그렇죠. 예전까지는 계속 4명이서 구정으로 하셨었는데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림책 수다를 떠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혼자서도 떠들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자, 오늘은 데이비드 맥컬레이 작가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 건데요. 그의 그림책 중에 2003년 소년 한길에서 출간된 성, 2017년 크레들에서 출간된 놀라운 인체의 원리, 2019년 크레들에서 출간된 미스터리 신전의 미스테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찍이 소개된 도구와 기계의 원리는 채소 삼촌이 소개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갑작스레 참석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책의 소개글을 보내왔어요. 책 소개 시간에 소개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데이비드 맥컬레이는 1946년 영국의 버튼 어펀 트렌트에서 태어나 랭카셔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 우리도. 우리 어머니랑 동갑. 아, 부모님이야, 부모님. 1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저지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기계를 좋아했고 기계 모델이나 작동의 원리를 그리는 게 취미였다고 해요. 1964년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여기는 일명 되게 유명한 리즈디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발음을 하는데 데이비드 위즈너의 학교이기도 데이비드 위즈너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죠. 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여기 나왔는데 학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걸로 유명해요. 물론 뭐 미국의 현지 분들한테는 좀 뭐 장학제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우 유학을 가는 친구들은 거의 뭐 집 한 채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 되게 유명한 디자인 스쿨입니다. 거기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 일을 하지 않기로 거의 졸업 때쯤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리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러피언 아너스 프로그램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유러피언 아너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라고 교환학생 그냥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교환학생이 아니라 리지디 학생만 학교에서 지원해가지고 어떤 연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로마나 이탈리아 쪽에 가서 디자인 스쿨이니까 텍스타일이나 뭐 건축이나 뭐 고대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기간이 한 굉장히 짧아요. 몇 개월? 그래서 이게 몇 개월 그 레지던스 하는 프로그램이 캐리어에 항상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4학년까지 그냥 뭐 맥없이 그냥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때 그걸 한 게 자기 인생에서 큰 그랬구나 그 몇 개월이 됐나 봐요. 굉장히 뭐 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리지디 대학 교수로 일을 했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트머스 공과대학에서 공대생한테 드로잉을 가르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공대생에게 드로잉을 가르치는 게 왜냐면 기계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드로잉이 필요하니까 가르치고 하는 거죠. 멋지다. 멋지죠. 그의 첫 그림책은 1973년에 출간한 고딕 성당입니다. 펜과 잉크만으로 그린 이 책은 마치 중세 성당이 지어지는 200년 동안의 현장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는 듯 성당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책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고딕 성당은 실존하진 않지만 고딕 성당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해마다 도시, 피라미드, 성, 공장, 모스크, 언더그라운드, 큰 건물 등등 건축 시리즈를 계속 출간을 했고 그 외에 기계와 생활상 필요한 작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의 작동 원리까지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토일렛 한 다음에 How It Works 제목으로 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 있잖아. 화장실은 어떻게 작동할까?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 건축 시리즈는 막말 토끼 가졌다. 이 건축 시리즈는 PBS TV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기도 했어요. 그는 미국 내에서만도 100만 권 이상을 팔아치운 거물급 어린이 청소년 논픽션 유명 저자이며 아시아에서도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 그렇게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한국에 온 저자는 내가 처음 봤다니까. 보통은 호러의 단신으로 오시는 게 거의 일반적인데. 아 근데 저기 DK에서 서포트를 강력하게 하는 뭐 대표 저자니까 DK 직원들이 여럿이 왔었잖아요 그때. 아니, 한국인 DK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중국 아시아 투어를 한 거잖아. 중국 갔다가 한국 왔었잖아요 그때. 아무튼 네 명 이상이 쫄쫄쫄쫄쫄쫓아다니면서. 뭔가 그 수행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그래서 그는 논픽션만 사실 지은 건 아니에요. 1991년 칼데코상을 받은 블랙 앤 화이트는 픽션 그림책이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픽션 그림책이 몇 권 더 있어요. 칼데코 외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엄청 모아봐. 상만 해도 한 5, 6줄이 쭉쭉 가는데 그중에 맥 아서 펠로우 프로그램 어워드 상을 받은 게 엄청 유명한가 봐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장려하는 상이래요. 뭔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려하는 상이라는데 이 상에 대한 의미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끼리 뭔가 의미 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그 상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건 미국 건축가 협회상도 받았어요. 아... 미국의 작가로는 1984년과 2002년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센상 후보였는데 최종 후보로는 선정된 바가 없어요. 안데센상 기준이 완전히 유럽 사람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되게 아쉽거든요. 논픽션 작가로서 사실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책을 낸 작가에게 안데센상 수여를 하지 않은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 뭐 유럽적인 기준에 있는 게 아닐까? 너무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들한테는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그 상을 주는 거 보면 진짜 좀 그런 숨겨진 작가 그리고 일세계 작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향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피해서
더 발굴하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그런 게 동양의 작가들한테는 이게 좀 다 삼초포로 빠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책 소개를 여기 아니 작가 소개를 할 얘기,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아쉬운 게 뭐냐면 아시아 작가들한테는 수출된 이력에 대해서 되게 왜냐면 지들이 봐야 되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된장.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많이 좋은 책을 낸 작가한테는 또 상을 안 줘. 뭐야 도대체? 알로 두라고 합시다. 논픽션 작가 중에 진짜 이렇게 엄청난 족적을 남긴 논픽션 그림책 작가가 없으니까 진짜. 더군다나 저는 건축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일생 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또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디자이너로서 저는 기획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이너스러운 어떤 책의 콘텐츠를 이어간 것도 되게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깊은 책 중에 저희가 이제 세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곰이 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은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소년 한길사에서 초판이 2003년에 편에서 2013년도에 5쇄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못 팔았다. 그러게요. 이게 10년 동안 5세라니. 아무튼 성을 이제 가상의 지역에다가 이제 성이 어떻게 해서 필요로 하게 됐고 그 성을 어떻게 짓고 나중에 그 성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렇게 희미해져 갔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심정을 조금 엿봤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서 너는 대체 이걸 어떻게 읽은 거니 하고 막 혼냈는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읽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세 번쯤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동양의 궁궐이나 집 구조와 서양의 궁궐과 뭐 집 구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를 짓고 있대는데 그게 성의 어느 구석인지 알 길이 없고 그림을 옆에 봤는데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 총안 흉벽이 이 그림의 어디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막 찾고 막 이렇게 읽느라고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머릿속에 대강의 줄거리만 있지 이게 어느 부분이다 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읽으면서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서양의 성들이 공통점이 있나 봐요. 유럽에서 투어를 했던 성의 일부분이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스페인에서 성을 또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봤을 때 이건 뭐에 쓰는 거지 하고 봤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것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 재밌겠다. 그리고 그 성 투어할 때 관광지로 됐으니까 이제 화장실이 잘 보였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무슨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똥똑한데 엄청 깊어 거기 빠지면은 죽겠던데요? 지금의 같은 그런 변기가 아니고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고 동그란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돌멩이에요. 겨울에 똥물 생각을 하면 아찔해서 그러니까 누우면은 밖으로 그냥 떨어지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 약간 이렇게 탑처럼 동그랗게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계단 같이 돼 있는데 거기 돌판에 동그란 구멍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똥을 누면은 밑에 갱도처럼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바깥이랑 연결돼 있는 그 오물 처리 구멍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깊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빠지면 왜 빠진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빠지면은 끝장이겠다 막. 그냥 죽는 거네요. 빠져나올 구석이 없겠더라고 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뒤 책 날개에 이분 젊었을 적 사진 나는데 엄청 잘생긴 거예요. 흑백이라 그러나?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이 이렇게 잘생기기까지 하고 이력도 화려하고 책 그러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약간 일러스트레이션계 톰 크루즈 같은 느낌? 키스하고 다시 한번 잘생긴?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뵀잖아요. 한 방 안 했을 때.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작년 말인 것 같아. 코로나 보다. 유행하기 전이었던 그럼 딱 것 같아. 1년 전쯤인가 보다. 근데 아까 46년생 딱 우리 부모님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질문했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우리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생각해보면 다들 이제 막 어디 편찮으시고 힘들고 그래서 맞아. 건강관리에 건강하시더라. 막. 근데 완전 서양인들이 체력이 좋은 것인가. 평상시 관리를 많이 하시나 그냥 뭐 그냥 50, 50대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은퇴하실 나이에 아직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신작도 나왔던데 이번에. 아, 나 근데 네. 그 너무 웃겼어. 오, 강의하고 나는 은퇴했냐고 했거든. 리타이어 하셨냐고 했더니 아니야 나 아직도 애들 가르쳐 이러면서 다트머스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그때와 이제 대화가 그거였어.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 짠했어. 난 아직도 20대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된다고. 학비 벌어야 된다고. 대학생 그 자녀가 있다고 결혼을 늦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인지 아니면 애를 늦게 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 나이에 손주뻘을 낳은 거잖아. 네. 힘드시겠다. 에이, 근데 엄살 아니야. 지금 100만부 밀리언셀러. 전 세계에서 그 생각 못했네. 미국에서만 100만부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지. 그렇지. 아, 이분이 진짜 페이크. 에이, 진짜. 맥컬레이 선생님도 고민할 만큼 미국 학비가 비싸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지. 워낙에 이 도구학이게 진짜 이런 신화적인 건축 시리즈도 그렇고. 근데 책이 왜 안 팔렸지? 좀 신기하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소문과 달리 그렇게 막 팔리는 것과 또 다르잖아요. 그래도 2003년께 그렇게 꾸준히 계약돼서 절판 안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건 한길사의 힘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한길사가 좀 자본이 좀 있는. 고딕성당이 제일 많이 팔렸죠. 이게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칼데커 언어에 이게 됐었네. 특히 저는 이런 책은 2003년에 나왔으니까 딱 어린이 책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봤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나도 이런 논픽션을 하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 그래서 무조건. 그럼 안 봐. 안 읽어. 말을 더 이렇게 쉽게 풀어놓을 수는 없었을까 저는. 왜냐면 제가 읽기에도 머릿속에 안 그려지고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애들이 이걸 읽고 성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국에서는 이게 어린이 책이잖아요. 서양 아이들은 이 문화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사실 젖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주변 어른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상 이용되는 뭔가 교육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실 되게 생소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아까 우리 막말토끼가 얘기했지만 영어로서는 되게 걔네들이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좀 간간히 사용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용어라면 우리는 그 서양의 건축 용어가 한자어로 변환이 되고 다시 그걸로 우리한테 이해시켜주기까지 너무 단계를 거쳐야 낯선 거야. 그래서 성당 성 이런 걸 맨날 보는 뭐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보는 애들하고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다시 번역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번역이 그 10,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글 자체도 네. 엄청 머릿속에 안 들어오게끔 네. 번역자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근데 번역자가 다 다르네. 이거는 하유진 거딕 성당은 하유진 님이고 여기 장석봉 님이 옮기셨는데 저분이 뭔가 좀 더 그래도 쏙쏙 안 들어오게끔 이게 문장이 그래서 몇 번을 그러니까 읽었어요. 이게 어린이 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때 우리 수입을 할 때 그러니까 건축학도나 이런 사람들이 봐도 사본 사람들이 뭐 우리 아이한테 읽혀야지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자기가 소장하고 싶은 것도 크지 않았을까? 야, 이게 책마다 사진이 다르다. 오, 그리고 꼭 사진 찍어준 사람 이름이 그 밑에 네. 써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자기 개인 사진을 찍은 거에 누가 찍었는데 그분께 감사드린다고 이 말이 꼭 써 있네요. 멋있다.
멋있다. 자, 일단 제 생각에는 도구와 기계도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게 훨씬 읽기 좋을 것 같아. 좀 더 다듬어서. 네. 자, 일단 그러니까 어린이에 맞는 번역을 옛날엔 그렇게 막 잘 하진 않았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워낙에 맥컬레이 책은 어른들이 많이 즐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구와 기계의 원리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다가 워낙에 대표작이니까. 근데 놀라운 인체의 원리를 저도 살지 하고 미루고 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샀는데 김명남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더 이거를 사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유명한 번역가예요? 그러니까 과학 번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거의 이분이 번역가면 이렇게 그 알려진 워낙에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원래가 카이스트 출신이고 근데 알라딘 MD를 했고 그러다 이제 번역을 시작했는데 과학 번역을 주로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과학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오 진짜? 난 처음 들었어. 한국 출판 문화상 이런 거. 번역상 뭐. 네. 번역 부문 벽돌책 천몇 종짜리 이런 거 우리 근데 왜 비싸요. 저기 KBBY에서 번역자로서 왜 이렇게 근데 어린이보다는 성인 쪽 어린이 쪽에서 뭐 번역자로 얼마나 그렇게 해주나 그러니까 어린이 쪽에서는 번역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좀 많은데 성인 쪽 근데 어린이 책 이런 과학 뭐 이를테면 피터시스 책 같은 거 또 번역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픽션 이렇게 두꺼운 거는 김명남 선생님한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저도 한번 해달라고 연락했다가 갑자기 막 책장이 가득 찼는데 저걸 또 사야 되나 막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이분이 워낙에 번역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또 전문가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그 베이스도 있는데다가 우리말 표현도 스무스해서 그런 것도 참고하려고 봤는데 근데 어려워 그래도 역시 어려워. 그래도 어려운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맥컬레이 선생님이 겉핥기를 한 게 아니라 깊이 그렇게. 쑥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도구와 기계는 뭐 만드는데 7년 걸려서 했다고 그러고 인체는 6년 걸려서 했다고 그러는데 막 인체를 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그 해부학 수업 듣고 다니고 전문가들한테 다 막 하버드 뭐 이런 교수님들 다 이렇게 계속 자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겉핥기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그때 최근에 우리 이지유 선생님 방송 나온 것 들으면서 논픽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거기다 몸을 푹 담그는 그런 얘기가 되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밀리언 셀러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논픽션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딘가에 나왔는데 뭐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학으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계속 이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제가 인체 이 책 자체에 대해서 별로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딴소리를 계속 하는 건데 아, 저 재밌어요. 책은 읽으면 되죠 뭐. 그렇죠. 어려워. 그럼요. 근데 이상하게 나 진짜 맥컬레이 선생님 책은 그냥 갖고 있고 싶은 거죠. 언젠가는 보겠지 소장각으로. 네. 아니 근데 내가 아까도 도구와 기계의 원리 이렇게 보면서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읽는다라는 거는 조금 재미없는 일인 것 같아. 이거는 사전처럼 어느 궁금한 부분을 펼쳐서 찾아보고 그런. 그래서 딱 좋은 건 뭐냐면 화장실에다가 꽂아놔. 그러면서 아 그래서 하나하나 그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응가를 하면서 그냥 네. 딱 펼쳐가지고 보이는 부분을 보면 돼. 그런 책이 너무 많아. 그렇게 가는 책. 그리고 인체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게 그림이 다른 거는 맥컬레이 선생님 하면 워낙에 건축 시리즈 때문인지 이제 날렵한 날카로운 펜선이 생각나는데 이 책은 좀 색연필을 되게 많이 쓰셨고 그렇네. 펜하고 색연필을 네, 썼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게 아마추어 느낌? 근데 그게 약간 나 혼자 생각하기로 인체가 좀 징그러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그리고 워낙에 뭐 그런 인체 도감 해부학적인 그런 책들에 다 펜으로 이렇게 막 섬세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과 약간 차별성을 두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노안이 오시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도 오래됐어요. 이것도. 아 진짜. 근데 언니 소개 보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랑 모임을 조직해가지고 그거를 시각화하는 데 자기가 조금 더 일조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인체도 마찬가지. 이분의 집요함에서 시작했지만 진짜 그 많은 이게 시작부터 감사의 말이 있는 게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하고의 협조가 없으면 이걸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치. 진짜 글로 써진 걸 봤을 때. 네. 감사의 판권 바로 와. 옆에 시작부터 감사의 말이 있는데 진짜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작업인 거죠. 태부학자, 뭐 안과 교수. 근데 대부분 그녀인데? 그녀의 바깥까지. 외모가 한몫을 했나? 귀찮아서 안 해줄 법도 한데 해준 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계속 이거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학자들한테는 되게 사실 뭐 학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아, 이럴 수가. 그 필수 조건으로 외모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런가? 아무튼 이거 언제 나왔지? 이거는 2006년 책일 거예요. 2008년. 두 번째 부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자르자 그거. 아무튼 어린 아이가 있어. 아니 왜냐면 그 이거 도구와 기계 1980년 할 때도 루시였거든.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걸 얼마째 늦게 나와서. 40대 혹시 대학을 간 건 아니겠죠? 아니 결혼 자체를 늦게 했을 수도 있는데 40대 왜냐면 46년생이니까 그렇죠. 아, 80년대 아. 결혼했어도 40살 때 결혼한 거잖아. 아이가 또 둘이야. 아 그럼 막내를 늦둥이로 역시 체력이. 그 모든 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 책 소개를 하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인체의 신비가 아주 신비롭구나. 신비롭구나. 엄청 되게 자세하게 한 것 같아. 아, 장난 아니에요. 그냥 깊이 이 두께에서 이게 몇 쪽짜리야? 340쪽짜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그냥 해부를 해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개로 나눴어요. 목차가 시작은 세포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몸을 들어가니까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이게 세포 그쪽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 세포. 그 다음에 2장이 순환계, 3장이 소화계, 4장이 신경계, 5장 면역계, 6장 골격계, 7장 생식계. 그래서 앞에 이 머리글의 마지막 문장이 협동 그거야말로 우리 몸의 원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 부분이 아니라 여러 몸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동을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를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도 나누고 네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는. 나 그리고 아까 막 독자 서평 보면서 뚝박 터진 거 있었어. 그때. 뭔데요? 뭔데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재생산에 관한 얘기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정자 난자 얘기가 나오겠잖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다룬 얘기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정말 해부학적으로 네.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그런 얘기만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책을 아이한테 안 주고 어디 숨겨놨다고. 와, 이거 봐. 대박. 지금, 예. 네. 아기가 생산되는 장면을 네. 보시면서 감동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산된 게 아니라 접촉.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일이 해야 되나. 우선 음경이 질에 삽입되어야 한다. 야, 그거에 정확하게 걸려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와 있어. 아주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그냥 몸 이게 몸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야, 근데 이게 그러네요. 작동의 원리처럼 그려져 있어. 기계와 도구하고 똑같은 거죠. 대박. 아, 도구와 기계 원리. 그리고 정자가 고안에서 어떻게 떠나가지고 아, 이게 남자의 그 페니스를 지나서 여자의 질에 들어가가지고 난소 앞에까지 가는 거. 와, 대박. 그래서 그때 우리 나다움 얘기를 다룬 그 맥락에서 하, 이런 정도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놀랍다. 아, 이 책도 그거였어? 아니 그런 건 이 아닌데. 이 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안 보여주고 어디다 꽂아달라고 더 크면 보여주려고. 에이씨. 초등학생인데 애가 그렇게 써있더라고. 참 신기하다. 어렵다. 아무튼 그건 또 곁가지 얘기고. 근데 어쨌든 되게 와 근데 진짜 보니까 되게 재밌겠는데요. 네. 천천히 보면은 그리고 정말 색연필로 한 거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되게 덜 징그럽게. 근데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기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아 진짜? 물속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거 보면은 좀 되게 무섭다 이런 느낌이 되게 컸었는데 현실감이 있었네. 나는 현실감이 없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 집에 우리 언니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근데 엑스레이 사진 왜 환자한테 준 거야 도대체? 집에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어. 그때 줬던 것 같아. 줬던 것 같아요. 그 필름 사진이 집에 있었거든요. 우리 오빠랑 내 동생이랑 맨날 그걸로 나를 놀렸어. 막 왜 이러면. 아 진짜? 아 그것도 무서웠어요? 엑스레이 사진도? 왜 무서웠을까요?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없었어, 저는. 여기서 뼈다귀 보면서 막 오, 재밌다. 막 아 진짜? 아 근데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40살 때쯤?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척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 골반이랑 이렇게 대퇴골 맞나? 네 여기 넓적다리뼈 그거랑 이렇게 보이는데 대퇴골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쵸, 애들은 어렵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막 쭉 다 읽은 건 아니고 부분 부분만 읽었는데 그냥 읽을만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그리고 군데군데 최대한 또 이분도 약간 개구장이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머가 많진 않은데 곳곳에 유머를 구사하려고 되게 애쓰는 거 있잖아. 아까 어디서 되게 귀여웠는데 댄스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감수 분열 댄스 파티 뭐야? 아 이게 염색체끼리 서로 세포 만들 때 감수 분열을 이런 식으로 어머 귀엽다 아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아 이게 귀엽긴 한데 이걸로 해서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구나 근데 작정하고 또 그거를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서의 보조 교재로 만약에 생물학을 이렇게 배울 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막 글로만 돼 있으면 이게 상상이 맞아. 안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 이미지로 나름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근데 미국 애들은 이 도서를 활용한 수업이 엄청 많더라고 학교 내에서도 교과서라는 게 국정교과서라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다 여기저기서 선정하고 보조교재를 우리나라도 많이 하려고 요즘 하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교과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교과서스러운 책들은 있어 뭐 되게 교재 같은 느낌?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곁다리로 보조 책들을 정하는데 그게 대부분 출판사들에서 만든 책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골라내고 애들한테 다시 풍부하게 소개하는 그 학교 사서 선생님의 힘이 막강하더라고. 사서 선생님이 문학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전 미국이 되게 잘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좋다. 생각해. 그래서 이 책도 아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밀리언셀러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그렇게.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풍부한 소스들이 생기겠어. 화장실도 그 중에 그렇게 해서 나온 걸 거야. 먹고 소화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작동 원리나 이런 것도 필요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 변기 주변으로 이 소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전시장처럼 와서 쳐다보고 있어. 아, 저 위대한 발명품 막 이런 것처럼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인체의 어떤 원리와 화장실의 이 원리를 같이 또 먹는 거에 따라서 다시 순환되는 과정까지 되게 안 더럽게 잘했죠. 그래도 그 화장실의 원리 이렇게 생각하면 그 더러움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좀 모든 걸 더럽지 않게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보기 싫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책 소설 같은 근데 다시 읽으니까 좀 유치해. 그 미스터리 신전의 미스터리 크레들에서 나온 책인데요. 처음 볼 땐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고 다시 보니까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 책의 원제는 미스터리 모텔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느 날 인류가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미국과 캐나다 정도의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간이 일시에 멸종을 해. 일시에 문화가 정지 하루 만에 폼페이처럼 그래서 2000년 후에 인간이 그 유적을 발굴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 하워드 커터라고 하는 사람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을 패러디를 해서 그 모텔 하나를 발굴을 하는데 그 모텔이 무덤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2000년 후에 사람이 그때 이 북아메리카 사람 맞아. 그 화장실 변기를 성스러운 재단 아니야 재단이 아니라 저거는 성스러운 음악을 들려주는 그래서 저기다 대고 변기 뚜껑이나 뚜껑과
뚜껑이 연좌를 머리에다 쓴 거예요 지금? 어 맞아 맞아 성스러운 고리라고 나오더라고 어, 그게 성스러운 고리를 머리에 쓰고 변기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 아 예배를 하는 거구나 이거. 어 맞아 맞아 찬송 부르고 오 진짜 어, 어. 나 이것도 사서 봐야 되나? 재밌네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유치하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 이제 막 아 신기하다 하고 봤다가 이제 그 신기함은 이제 없어지고 이게 아니까 근데 처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아 재밌네 그래서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이때의 이 문명권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과대평가 어 우리가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갖고 있듯이 2000년 후에 사람이 막 비행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막 건물을 막 거대하게 짓고 왜냐면 일시에 멸망을 했다 보니까 그 유적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된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의 연구가 막 이제 연이어되고 기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워드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텔을 하나 우연하게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텔이 이제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모텔에 투숙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파묻혀가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걸 착안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굴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되게 성스러운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 시신을 이렇게 그 재단을 향해서 눕히고 이렇게 의식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기호 하나하나 심지어는 이 천장에 뚫린 이 석고보드 어 맞아 석고보드에 이렇게 구멍 뚫린 가린, 것도 다 암호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아. 그러게 나도 양호실에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패턴이 읽힐 것 같은 그리고 뭐 리모컨은 그 재단을 향해서 그 뭐 재단에 뭔가를 동작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관계가 끝난 두 남녀 한 여자는 욕실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고 남자는 테레비를 보고 있고 옷은 다 흩어져 있고 브래지어는 뭐 이렇게 계속 걸려 있고 네 걸려 있고 막 이런데 이것들을 다 상세하게 그리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여줘요 뭐 변기는 뭐 그런 어 재밌다 성스러운 이게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굴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되게 웃긴 게 여기 우리 호텔에서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를 되게 예쁘게 장식한다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성스러운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근데 그 의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이런 해석도 어, 그저 장식일 뿐인 것을 맞아. 그러면서 뭐 아, 변주 같이 발굴하는 여자 연구자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이 상태로 변기 뚜껑을 쓰고 변기 위에 이제 뭐 이거 뭐야 뭐 위생 다 됐음 에, 처리 다 됐음 그, 이런 종이, 의미인데 예, 그 종이를 이렇게 머리에 띠처럼 두르고 칫솔 두 개를 귀고리로 삼고 그 욕조 뚜껑 욕조 물 박아주는 거 이거를 펜던트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재밌네. 이러고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모텔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장례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거기서 또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 고고학적 발굴되는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는데 그 여자랑 이 주변 사람들이 막 훼손을 한 거잖아요. 맞아. 막 걸쳐보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실제 발굴 현장에서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투탕카멘 그 발굴했던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발굴한 사람도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더 이상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짜 폐쇄하기로 했대. 아니 근데 제목을 미스터리 모텔에서 미스터리 신전의 미스터리로 바꾼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모텔이라고 아예 딱 해버리면은 신비감이 없는데 여기서 신전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재밌다 이거. 근데 약간 이게 오류가 있는 게 영어로 된 기호들을 거의 다 읽어요. 여기서 아, 뭐, 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문장의 기호가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 예를 들면 뭐 봉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Do not disturb 뭐 이러면 방해하지 마시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봉인이라고 읽는 뭔가 그렇게 비슷하게 접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disturb가
당해하지 마시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대 문자 해독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때 상황에 맞아. 맞추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뜻이. 그래서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아. 나는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가까운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뒤틀어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약간 좀 어색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책에. 뒤틀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난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지. 두 번째 읽었을 때. 처음에 되게 신박하다고 하잖아. 그런 느낌이 되게 그래요. 많이 드는데. 난 아직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김서정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번역을 세 판을 하셨는데 그 주석을 되게 많이 달아놨어요. 맞아. 그래서 도움이 좀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마루벌에서 처음에 이 미스터리 모텔로 이제 내고 조동섭 씨가 옮긴 이 책에는 각주가 안 달려 있어요, 거의. 거의 뭐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안 달죠 어지간하면. 근데 하나도 없진 않구나. 있긴 조금 있긴 있네. 근데 이해가 그렇게 막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신비롭기는 해. 해석이 많이 안 돼서 신비롭긴 한데 김서정 선생님이 이제 크레딜에서 번역해서 출간한 저 책은 주석이 되게 꼼꼼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작가의 이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는 해요. 이게 각주가 원주가 있고 번역자주가 있는데 그걸 표시를 안 했네. 근데 똑같은 거 보니까 원주가 있나 보다. 근데 나 이거 너무 근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되게 재밌더라. 여기 보면 구이도 미셸린이라고 미셸린이라는 20세기 말 프랑스계 이탈리아 여행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책의 낱장에 파편이 발견되었다 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 구이도 미셸린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그 거기에 이제 요리 이 맛집에 대한 그 가이드인데 보통 우리가 맛집 가이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별표잖아요. 이 별표시를 서너 개씩 짝지어 일렬로 나열한 것이 이 책의 되게 중요한 상징이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그 별이 무슨 뜻인지조차 판독할 수 없었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을까? 그렇잖아 부분 부분만 발견되면 전체 맥락을 모르니까 미스테리 신전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이 뒤에 되게 이 보고서처럼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귀여워. 하나하나 여기서 발견된 이 물건에 대해서도 그려주면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런 해석도 이야기 안에 해석뿐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해석한 부분도 재미있고요. 그 마치 진짜 이렇게 아크릴판에 진공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유물들이 이렇게 보존돼서 보여주는 거는. 아 그리고 김서정 선생님이 아마 달아두셨을 것 같은 그 주석에 말투가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식으로 되게 어려운 말로 썼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전체가 좀 하나의 보고서처럼 연구보고서 같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셨네요. 그래서 사실 김서정 선생님이 옮기신 그 문장이 되게 짧아. 조동섭 씨가 옮긴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더 덧붙여서 다 해내려고 하는 이제 조동섭 씨 옮김과 김서정 선생님이 옮김이 약간의 틀리다. 비교. 그러니까 이 조동섭 선생님도 번역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최근으로 올수록 김서정 선생님 워낙에 이제 뭐 베테랑이시기도 하지만 조금 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번역을 하는 쪽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지. 옛날에는 이제 편집자들도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김서정 선생님 거는 작년에 다시 재출간된 거고 네. 이 조동섭 씨가 한 마루벌에서 출간된 책은 2009년에 나온 책이야. 10년 있다가 다른 데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사실 한국에 소개되는 거니까 이게 1979년에 나온 책인데 되게 오래됐구나 이것도. 아, 진짜 오래됐구나. 근데 초창기 아이디어... 작품이네요 되게. 그렇죠.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삼촌이 소개를 하려고 했었던 진짜 명작 도구와 기계의 원리. 뭐 우리나라에서 절판됐을 때 동안에 아주 값비싼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책. 그 책이 2016년 크레딜에서 다시 나왔는데 계속 그 버전업이 되거든요. 미국의 아마존에서 보면 버전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버전업이 된 상태에서 아마 다시 재출간한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최소삼촌이 본 소감을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1988년 펭귄 랜덤 하우스 컴퍼니 출판사에서 첫 출판이 되었다고 해요. 아까 이 책을 만들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근데 여기 소개를 보면 편집자가 이 글쓴이 닐 아들린? 아들리? 아들리? 이분하고 데이비드 맥컬레이하고 마감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마감에 따라서 굉장히 코멘터리를 편집자가 중간중간에 해왔다. 근데 7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거는 어디 연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 말은 없어. 만약에 연재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면 편집자가 무려 7년이나 같이 이 팀을 같이 유지하면서 코멘터리를 하고 콘텐츠를 모았다. 지금 펭귄 랜덤이라 나왔는데 그 중에 DK라고 책에 써 있잖아요. DK에서 나왔거든요. 그 DK 부부랑 식사하다가 뭐 이렇게 제안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하게 됐다고 어디서 봤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출간된 거는 이제 1993년 진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소 삼촌이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릴 때 이렇게 사서분이 한 주 더 연장해 드릴까요?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순간 멈칫하면서 왜 연장을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책을 펼쳐보니 이유를 알겠더라. 특히나 도구와 그의 원리 이 책은 4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과 옛날에 그 진선 출판사에서는 일리고 나눠져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합본이 된 거죠. 400페이지를 넘는 어마어마한 양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부 읽지도 못했대요. 당연하지 인체의 그 놀라운 그거랑 읽을 생각을 거지. 하시다니. 장마다 귀여운 매머드와 함께 유머 있는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만 읽었대. 매머드를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서 그 부분이 재미있기도 했고 왜 매머드가 나올까 궁금했다. 인터넷 서핑 중에 1919년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강연했다라는 블로그도 읽었대요. 매머드를 그린 이유는 고대 시대부터 존재해왔고 기술로 이용이 됐던 목격자이긴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이제 기술을 펼치기 시작했던 그 시대의 목격자이기 때문이라고 블로그에 소개가 돼 있는 거를 읽었대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글과 그림으로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말 놀랐다. 유머 있고 엉뚱하기도 한 글과 그림을 보면서 즐기면서 작업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알쓰신잡의 정재승 교수가 언급을 하기도 했다.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권의 책 그 아, 알쓰신잡에서 그렇게 나왔지. 그래서 또 최근에 많이 각광받기도 하고. 이 책은 사실 왜 우리 남편이 1990년대에 산 책이기도 한데 93년에 나온 책에 전 세계 3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나왔어. 이미 93년대 그게 도대체 얼마나 팔린 거야? 아니 근데 왜 전 세계 1000만 넘겠는데? 왜 계속 가르치시는 거야? 왜 학비를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 작가들한테 희망이 없잖아. 인세를 많이 못 받으시. 딴 데다가 돈 쓰신 거 아니야, 이분? 엄살이야. 투자에다가 날리셨나? 우리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막말 토끼예요. 저 오늘 존경합니다. 되게 희한하네. 그런데 그 제가 DK 갔던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DK 작년 영국에 갔을 때? 네, 작년에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편집자들 보내주는 거에서 영국에 갔었는데 DK에 그러니까 이 도구와 기계를 아까 제안한 사람이 편집장 부부라고 돼 있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아마도 대표 같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뭐 옛날부터 이런 이미지 중심의 논픽션으로 혜성처럼 나타났었잖아요. 이미 몇십 년 전에 그런 책이 거의 없었을 때 독보적으로 이미지 중심의 이런 책들을 기획해가지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거기 한국인 직원이 무려 4명인가 5명 그 당시에?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 그래서 그 한국인 직원들이 이제 우리를 맞이하면서 DK가 어떻게 책을 기획하고 뭐 이렇게 책을 만들고 해외 홍보하는지 이런 걸 쫙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브리핑을 그래서 이제 맥컬레이 선생님이랑 대동하고 왔을 때 이제 막 인사하고 막 그랬었던 건데 그 직원들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 직원들은 한국의 책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많이 하네. 네, 많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DK는 내가 대학 다닐 때에도 굉장히 독보적이었던 게 그 데이터북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너무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 나는 그 데이터북들을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는데 퀄리티가 그 사진의 퀄리티나 디자인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서 90년대 말에 내가 디자인 회사 다니면서도 DK북 몇 권을 샀을 정도야.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가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자기들 회사 자랑하니까 더 스무스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편집하고 마케팅하고의 그 호흡이 정말 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편집하고 마케팅하고 약간 알력 관계? 뭔가 뭐 어떤 회사 사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편집이 너무 센 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마케팅이 너무 센 회사, 주로 이제 마케팅이 너무 세긴 하지만 그런 관계가 되게 많은데, 이게 협력적이고 미화시켜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중간중간 계속 편집자들이 그 마케터들 대상으로 자기들 진행 것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사내에 브리핑을 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페어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다 쫙 소개를 해. 그래서 거기서 반응을 얻어.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편집에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아주 상시적이고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져서 중간에 이제 피드백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폐기되거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 허튼 미플린 휴튼 미플린 미국 출판사. 어어어. 그러니까 도구와 기계가 DK. 도구와 기계는 그리고 DK고. 인체는 또 휴튼 미플린 그쪽이더라고요. 미국 출판사. 그 그러니까 도구와 기계는 영국 그쪽. 그래서 HMH? 그냥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출판사가 처음에 이 작가하고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요 고딕성당 이쪽은 미국 출판사랑 했고, 근데 이제 그걸로 성공한 상태에서 이 도구와 기계를 DK 쪽에서 또 제안을 해가지고 근데 나는 큰 대박을 갑자기 치고. 이게 이제 DK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걔네는 책을 기획을 해서 마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우리가 잡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잖아요. 근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다큐멘터리 지원하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야생 상태를 촬영하는 전문인들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서 위장을 해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걸 할 건지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한 해로 끝나지 않는 지원들도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근데 이 DK도 그렇지 않으면 책을 못 만들어, 사실 이런 데이터 부분. 그렇네요. 응. 어떤 통계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점을 잡아서 책을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7년을 진행할 정도로 자본력도 되고 기획력도 다 되고 지원을 해줬겠죠. 그랬을 것 저런 같아요. 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뭐 맥컬레이 선생님도 애를 썼겠지만 또 회사에서 편집자가 지원을 다뭐 그런 서포트하고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다. 그 좋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생활사 박물관 같은 대형 사계절? 프로젝트 보면은 막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생활사 박물관에 투입된 인력이 몇백 명이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걸 봤는데, 들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2000년대 초반 이럴 때좀 되게 활성화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좀 많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해요. 계속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저도 시스템을. 그림책 논픽션 만들어놨지만 진짜 이게 사람들이 꼬라박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진짜 지도책 이런 거할 때도 좀 회사에서 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진짜 있어야지 작가도 좀 생계 해결하면서 집중해가지고 장기간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일이라서. 저도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만약에 어떤 기획을 해서 그거를 파는데 제가 파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그 전문가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인터넷 검색해서 그분들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게다 귀찮은 일인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돌아오는 게 거의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내지? 되게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기본 꼴을 갖추고 회사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출판사 단위로 가면 그래도 조금 더 성실하게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근데 작가 없으면. 개인이 그거를 알아내는 거라는 거는 맞아요. 쉽지 정말로 큰 벽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나 논픽션 안 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벽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사실 뭐, 어떻게 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이게 엄두가 안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한병헌 선생님이 예전에 그거 뭐지? 그 보림에서 나온 거? 뭐야? 이상계곡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 맞다. 이상계곡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거를 12년 동안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개인 취미였어요. 그냥 너무 예뻐서
그 민물고기들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러 가고 취재하러 가고 했던 건데 나중에 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되기까지 이미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되게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초창기고 90년대였고 초창기였고 근데 나중에 그 시공 주니어하고 수달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네, 수달이 오던 날? 그 책을 할 때에는 그 전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콜라보를 하면서 출판사한테 어느 정도 어마운트를 먼저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업비로서. 받고서는 그걸 1년 동안 이제 취재하러 다니시고 근데 원래는 야생을 되게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수달이 야생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전문가를 쫓아가고 뭐 수달 연구소를 쫓아가고 뭐 구호대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기획이 된 그 의도랑 정말 좀 다르게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픽션은 이주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몸으로 체감하면서 쭉 젖어들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지점을 작가의 관점을 갖고 그거를 바라보느냐를 본인이 기준을 삼아야 되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관심을 가져서 어떤 수집된 상태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참 쉽지 않긴 하죠.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기계의 어떤 작동 원리나 이런 거를 관심이 있었고 그리는 걸 좋아했다. 뭐 과학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고 본인이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어쨌든 건축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자기가 옮겨온 거고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이 분야의 어떤 지점을 보여주는데 나는 이 고딕 성당을 보면서 되게 내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성당 하나가 허블 판에 사람들의 십시일반 모여서 세워지는 어떤 그 배경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울타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이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론 뭐 경건함도 있긴 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때 막 건축이 멈춰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200년 동안 이걸 지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중심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또 뭐 흩어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 다시 이어가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감동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허블판 이었는데 그 성당 하나로 인해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실제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했는데 뭐지? 파리에 있는 거 제일 유명한 게 노트르담? 노트르담 이런 게 아니라 가상의 성당을 했을까? 왜? 아 근데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성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건축 양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를 이뤄가는 어떤 보편적인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가상을 설정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양을 보면 노트르담 성당이 딱 떠오르지. 그러니까요. 표지에서 보고 아 여기 이렇게 나오긴 해요. 고딕 성당 건축 과정에서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중단 없이 쭉 이루어진 거는 이상적인 상황이고 재정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 둘 다 때문에 공사가 길게는 200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성가족 성당이 지금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있는 그 성당. 그래서 약간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큰 문제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성당을 생각하고 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권력자들이 이제 과시를 하거나 혹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만든다 보니까 집요하게 실제 그러니까 논픽션 하면은 완전히 실제 있는 그런 것만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일본 책들도 이렇게 막 나라대불 이런 거 막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하려고 막 애쓴 것 같은데 이 책이 더 높이 평가를 받은 건 그런 부분이 있을래나? 약간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낱낱이 보여주는 그 자체로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문학적인 감동을 또 주기도 하니까 칼데프상도 받고 그랬나?
생각이 들고. 근데 확실한 거는 팩트만 보여주는 건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지를 조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코딕 성당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궁금했던 건 이슬람 사원도 되게 궁금했었고 피라미드도 궁금해서 봤었어요. 사진은 않았지만 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시리즈가 이어지다 보니 와닿지 않는가.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건축학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베이스가 이쪽에 있는 거지. 서양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피라미드나 이런 거는 너무 흥미 위주 같은 좀 생각이 나는 막 그때 당시에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막 느껴지지 않았어. 고딕 성당만큼. 근데 이게 종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성도 제가 읽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변화나 이런 거는 여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평평한 그런 곳이었던 곳에 이제 성이 하나 생겨나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는 나오는데 그게 막 감동을 줄 만큼 막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교구로 승격을 받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나 봐요. 이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주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그날에도 가서 무료로 노동을 해줬대요. 그리고 헌금도 막 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로 신심이 되게 깊었구나 이런 거를 약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나서 막 감동이 오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가요? 네. 근데 신심은 진짜 유발 하라리가 약간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 질서? 혹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참수 사건도 있었듯이 이 신심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믿음. 그러게요. 그래서 성경에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라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성경의 말씀처럼 거기에 정말 신실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민족이나 혹은 반대되는 거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그 반대되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 믿음의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나는 정말 적어도 남을 해야 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참 어렵네요. 그리고 나 이 책 언급하고 싶었어. 블랙앤화이트. 칼데코 메달을 준 책이죠. 근데 난 이 책 보면서 논픽션을 만들었던 가닥을 잡고 면분화를 이렇게 팔칠면에서 네 개의 면분화를 한 다음에 이 면분화를 이 자리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야. 각자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가. 아 진짜요? 그런 얘기였구나. 각자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야. 근데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이미지도 경계를 흐트러버리네. 이 네 개의 분할이 굉장히 견고했다가 흩어지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됐다가 다시 흩어지는 다시 이제 딱 견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이야기라서 문학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실험인 거야.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해체를 해. 어느 하나도 그 주요된 화자가 없어. 그리고 한 또 4분의 1 중에 하나는 또 그림으로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어가. 어떤 한 부분은 과도하게 막 텍스트가 되게 많아. 그런 사건들이 막 연결이 되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 네 개의 사건이 이 기차역과 기차역에 있는 부모와 집에 있는 아이들과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순간처럼 딱 이루어졌다가 다시 스파처럼 착 헤어지는 게 되게 짜릿하다. 근데 이 책은 왜 우리나라에 안 나왔지? 너무 어려워. 이거 누구 보라는 거야? 우리나라 칼데코스상 받은 건 진짜로 흥행 보증수표. 아니 근데 나는 반대로 나는 반대로 칼데코스에서 이 책이 그때 91년도에 선정이 되거든요. 이게 90년에 나왔어. 그리고 칼데코스 91년에 됐는데 이게 영어적으로 아이들한테 되게 흥미롭고 그 이 아이들의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타이포그라피가 신문에 나오는 타이포그라피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인 듯이 보여주잖아요.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다 이겨내 우리나라에서. 올해 좀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 전집에서 나온다? 아니야. 근데 검정과 하양이라고 어디지? 전집 회사에서 한번 나온 적은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전집에서 나왔어. 안 나왔을 리가 없어. 나왔는데 단행본으로 안 되는 이유는 시장성이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너무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연령대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를까. 이게 네 가지의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 더군다나 또 뭐 숙제를 봐준다라던가 뭔가 이 약간 코드들이 열차를 기다릴 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감수성이 조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이 책이. 나한테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글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책인데 영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게 어렵더라고, 이 영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전집에서 냈던 글 있잖아요. 누가 그 글을 다 옮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른 없어지기 전에 다시 이게 뺏겨가지고 옮겨놓은 거야. 어린이 책이지만 표현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영어 표현이? 나는 좀 읽기가 힘들었어. 프레벨에서 나왔구나. 프레벨에서 나왔으면 계속 프레벨에서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 판권을 그래?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어. 프레벨은 한번 나오면 주로 쭉 하는 편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표지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읽진 않았는데 이 표지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글 표지 디자인은 진짜 고쳐줬으면 좋겠어. 제가 정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다 하긴 힘들었겠지. 전체가 타이포로 돼 있으니까. 되게 멋있는데 원래 그 표지가. 네. 근데 타이포를 귀엽게 했네요. 아 애기처럼. 포스트 모던하고. 근데 프레벨에서 내가지고 또 프레벨은 워낙에 그런 출판사잖아요. 유아교육 막 이런 출판사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도구와 기계의 원리도 나왔고 건축 시리즈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입지가 있는 작가가 돼가지고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게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블랙앤화이트가? 블랙앤화이트. 이게 신문이 이게 글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거네요? 나는 이게 신문이 되게 중요한 소재거든요. 아 이거 책 인종 문제나 이런 건 아니고 위키에 뭐라고 나와 있어? 아니 책 속의 첫 문장이 Black and White is a 나 읽어야 돼? 포스트 모던 픽처북이라고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네. 왜냐면 시공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런 논의가 한참 활발하던 때라서 더 그런 시도 자체에 큰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포스트모던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이 책 쪽에서는 이제 뒤늦게 들어온 거고 사실 포스트모더니즘한 소설이나 시에 대한 부분은 1980년대에서부터 막 문학계를 두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80년대 말이나 그런 포스트모더니 해체주의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린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첫 시도니까 그 점도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어린이 책에도 그림책의 세계에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뭐 이런저런 온갖 뭐 책의 이 스토리를 해체하는 별게 다 나와 있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잘 없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도 저렇게 시공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번의 동시성을 갖고 보여주면서 이걸 한 대 엮어가지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을 짓는 작가는 저는 그 저 뒤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딱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나 그런 이야기가 위에서 흘러가고 책을 뒤집으면은 이 A의 이야기가 책을 뒤집으면은 B의 이야기가 되고 뭐 그런 식의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책의 해석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포스트모던 뭐 영화든 뭐 소설이든 이런 거에 뭐 그게 열린 결말이나 뭐 아무튼 읽는 독자 중심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많은 이야기로 변주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시도한 걸 것 같네요. 아, 하나만 봐도 돼.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실 이제 네 번을 보는 거지. 한 번은 왼쪽 상단에 있는 책만 이야기만 보고 한 번은 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야기만 보고 그래도 이야기가 돼.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씩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비주얼라이징을 했다라는 거 그 시각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논픽션도 되게 재미있긴 한데 이런 식의 픽션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더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별로 이거는 딱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아. 모든 걸 이루었어. 이루었다 이러면서 끝낸 느낌. 근데 나는 고딕 성당하고 이 블랙 앤 화이트 이 책을 굉장히 사실 높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맥컬레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오! 잠깐 오신 거였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엄청 열심히 투어를 하고 다니셨죠. 독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셨죠. 조금 큰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청운문학도서관에서 이지유 선생님하고 김서정 선생님하고 같이 대담을 했었는데 그걸 저도 못 봤는데 그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산업이 커야지 출판사들도 또 투자를 하고 작가들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뭐 몇백만 부, 천만 부 이렇게 팔릴 거라고 좀 짐작이 되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짐작이 안 되니까 자본이든 시간이든 그래요.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논픽션 진짜 좀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작가들이 그러니까 논픽션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태도에서도 조금 살짝 아쉬운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블로그 글 몇 개를 읽고 왔었는데 맥컬레이 선생님을 논픽션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 그분은 이제 그게 존경의 표현인데 그렇게 논픽션을 조금 폄하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인에 대한 폄하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게 좀 가시화될 정도로 논픽션이라는 장르가 뭐 어디서 상을 제대로 주는 데도 없고 아무튼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시장도 되게 작고 그래서 작가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쉽지만 또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논픽션을 쳐주는 문화가 아니니까 도전을 할 의욕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논픽션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막 네이버 녹색창에 의지하여 막 이미지를 구하고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그 남이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그대로 그리면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이래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책 낸 어떤 분 중에 일러스트 책을 냈는데 남이 찍은 사진을 그 구도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일러스트 작품집 같은 됐다 그대로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게 아무리 예뻐져도 그 구도까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기 식으로 또 달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경계의식이 좀 없었지 않나 싶고. 그랬구나. 그 맥컬리 선생님 어떤 인터뷰에서도 봤다 진짜. 건물을 볼 때도 사진으로 하면 사진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사진으로 참고하면 그 생생함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고직성당 같은 책 만들 때도 계속 프랑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창작자의 탐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논픽션을 뭘 하려고 그러면 아까의 말의 되풀인데 뭔가 내가 조사를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그런데 직접 가서 볼 그런 돈도 없고 그리고 또 간다고 한들 누가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 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더 알고 싶고 진지하게 하고 싶지만 그 벽이 엄청나서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 암만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름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출판사에서 그 사람을 믿고 계약하고 그 사람을 지원해줄 출판사가 어디 있겠으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더 그냥 아 녹색창에 의지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게 이제 저는 단순히 지금 이렇게 서양 애들이 다른 나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말고도 우리는 우리식의 이제 논픽션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담당은 아니고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짜장면. 왔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작가분이 기획을 하실 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짜장면이 특별하잖아요. 또 우리 세대한테도 특별한 음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짜장면을 누리는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왔는데 조금 그렇게만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풀 수는 없겠냐라는 제안을 이제 하기도 했고 작가도 더 깊이 가는 거 자기도 원한다라고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인천에 있잖아요. 화교 그 공화친 이런 거 시작된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떤 교수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엄청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막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또 주시기도 하고 그런 자기가 연구한 걸 대중화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이 화교의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의미부여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시대가 이제 나중에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옛날부터 그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짜장면의 역사가 곧 화교의 역사고 다문화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점점 그 스토리를 확장해서 아무튼 책이 많이 판매되지 않았어도 되게 잘 발전시켜서 잘 책이 나온 케이스로 근데 우리는 사실 사회인문 쪽에 논픽션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역사나 뭐 문화나 이런 쪽에 근데 아직도 사실은 발굴할 게 되게 많기는 해. 관심을 갖고 뭐 역사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잘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아 여기도 아까 고딕성당 얘기했지만 성당을 통해서 성당의 건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맥컬레이가 스스로 나는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작가와의 만남할 때도 나한테 어떤 그런 지식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걸 발휘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그러니까 해요. 그때 이지유 선생님이 우리랑 토크를 하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데 가면 자꾸 지식적인 질문만 하는데 이제 우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지식에 어떻게 접근하고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발상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좋았 다는 그게 되게 인상을 다시 들으니까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맥컬리 선생님도 이거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라 독자와 함께 그 지식에 접근해 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그 작가들이 논픽션에 접근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거시적인 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파고들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자본을 다 들여서 뭔가를 하기보다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는 어떤 소스, 소재를 쫓아서 그 소스를 컬렉션을 하다 보면 자기의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과 소스를 연결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되게 보이는 부분, 되게 사람들한테 흥미롭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을 요하게 되고 연구적인 깊이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접근 방법이 너무 틀려서 사실 난 좀 그 점이 아쉬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는 문화도 없고 그거를 기획하는 문화도 되게 척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책으로 논픽션은 사실 많긴 하죠. 그러니까 다 과학동화, 뭐 수학동화 그리고 뭐 이렇게 전통문화 그림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출판사 기획에 많이 의존하고 조금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 사이사이 뭐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출판사에서 기획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그림이 서브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화가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의 원리 이런 것도 일상에서 시작하는 거고 일상의 궁금증을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풀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모두가 같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출판사도 보면 어떤 아이템이 하나 이렇게 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뭐 인건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되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어떤 그런 소재들이 되게 흥미롭게 가잖아. 뭐 한 것만 있으면 잘 안 팔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숟가락과 포크, 식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식기를 컬렉션을 해가지고 식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먹거리나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 그럼 그게 책 한 권이 되면 되게 얇아. 생각보다. 잡스러운 내용을 다 빼고 주요된 지점을 가다 보면 얇게 되잖아. 그럼 그게 딱 한 권 있으면 잘 안 팔리고 뭐 식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게 먹거리 시리즈. 그래가지고 10권이 딱 됐어. 그래서 뭐 요리를 하는 어떤 뭐 식기라던가 먹는 식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편에 있어서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책은 10권짜리가 딱 시리즈가 되면서 덩어리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엄마 존재감이 확 생기. 그렇지. 엄마들이나 중국에도 팔려. 막 이렇게 판매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덩어리감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출판사는 이 기획 하나하나를 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덩어리감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1년 안에 만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오마이갓. 예? 1년이요? 10권을요? 그게 전집이잖아. 그게 전집이잖아. 그러고선 이 전집 기획을 할 때 뭐
1억 몇천, 2억 가까이를 막 들이면서 사람을 일시에 막 중국처럼, 중국이 마치 건물 하나 세울 때 뭐 몇 개월 만에 건물 세운다며 그런 것처럼 막 사람을 일시에 모아가지고 일시에 그걸 해내는데 사실 논픽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아쉽죠. 그렇네요. 우리나라 이미지 중심의 논픽션에서 양대 산맥이 또 보리의 세밀화 도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림책들, 뭐 들살림 그림책, 무슨 살림 그림책 이런 것들, 옛날에 막 도감했던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 오래오래 있던 편집자들이 쌓은 노하우가 장난이 아닌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되게 뚝 끊겨가지고. 그 보리의 세밀화 시리즈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투여가 돼서 거의 10년 이상을 그 시리즈를 냈거든. 근데 지금 계속되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뚝 끊겼죠. 더 이상 추가 개발이 잘 안 되는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의 방침도 더 이상은 그게 이제 개발의 동력을 잃었나 보죠. 뭐 시장 탓일 수도 있고 뭔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DK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뭘 그 이어가지를 못해. 그 노하우가 진짜 그분들은 완전 달인이 돼가지고 정말 가서 생태 조사 이런 거 다 하고. 아니 사람이 시스템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회사에 이 사람이 변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갖고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거든. 그 핵심이 되는 인력들이 있어야지 그게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 건데 핵심이 되는 인력들이 어느 순간 쫙 나왔거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인력도 시스템을 못 만든 거야. 이게 인수인계나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기록을 잘 만들어놓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분 들 탓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런 문화 자체를 회사에서 더 이상 밀어주지 않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그런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딱 영국 출판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혁신적인 영국에 그런 책 많잖아요. 막 판형 큰 논픽션 아름다운 책들, 이게 이제 걔네 위구한 문화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은 그런 역량 있는 아트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쫙 만들고 그 사람들도 또 딴 데서 빼가더라고. 또 그래서 가서 또 쫙 만들고 이런 게 걔들도 있더라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이 우리 문화가 잘 연결이 안 된 이유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이 되게 미비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한테 전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적인 거는 잘 전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유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음악을 만들던 미술을 하던 도자기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그게 정서적으로 잘 안 돼 있어.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문화가 있어. 안 가르쳐주는 건가 함부로.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맥락이 끊겨진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현이 안 되는 거야. 원리 원칙은 알겠지만 원리 원칙을 떠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 감을 익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전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고려청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수할 수 있는 후계자한테만 딱 전달해주고 끝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며느리도 모르게 하려고. 아니, 그 신비로움을 왜 그걸 정당화했지, 자꾸? 오픈하면 안 됐나? 그 경쟁에서 못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나는 답답하더라고, 모르겠어. 그래서 조상님들의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아이씨. 그럴 때가 있었던? 아무튼, 그래요. 논픽션은 그래서 그래, 사계절은 뭐 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대형 시리즈는 최근에는 그게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활사 박물관 같은 거를 좀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겠고 좀 자본이 있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그치? 해야죠. 장기 프로젝트를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룡소가 물들풀? 뭐죠? 물들숲 그림책. 물들숲 그림책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논픽션. 생태책. 생태책. 그 시리즈는 전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삽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오고. 보리의 그 느낌이 이어진. 아니, 보리보다 훨씬 서정적인 느낌으로 되게 아티스틱하게 이어가서 간혹 1년에 한 두 권 나오나? 그 시리즈가? 근데 저는 그 뭐 사서 보석까지는 아니지만 나오면은 그 작가나 그 면면을 되게 자세히 보거든요. 그래서 몇 권은 사기도 하고 실제로 그 시리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비룡사가 계속 나는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데이터 부분 아니어가지고 정확한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지점은 있어요. 약간 스토리텔링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아니라 관점 있는 데이터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안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데이터는 되게 기본이잖아요. 이 행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대요. 데이터가 있어야 위에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데이터만 하는 거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돈만 많이 들고 누가 했냐고 생활사 한다고. 박물관이 미친 영향이 그거를 누가 좀 개량화시키면 이거의 부대 효과가 몇 억 막 이런 것 좀 누가 만들면 근데 좋겠는데. 나는 생활사 박물관도 우리 그 시리즈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권 한 권 천천히 나왔잖아요. 사실 지금 존재감이 너무 없어졌죠. 네. 너무 생활사 박물관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꺼낸 거는 데이터북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책을 구상도 하고 이를테면 온갖 역사책이나 그런 조선시대나 이런 거 다룬 거에서 일단 복식 기본 참조가 그걸 보고 하거든요. 그만큼 꼼꼼하게 고증해가지고 많은 역사책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되게 좋게 뭐 봤어요. 그거. 거기 유물 사진들도 엄청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사서 다른 책에 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토대를 만든 거죠. 근데 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제 좀 존재감이 없어졌는지 벌써 이제 근 20년 돼가니까 뭐 고정 하나 토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생활사 박물관은 AGI? AGI 거기에서 했죠. 맞아요. 디자인.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엄청 흐릿한 유물 사진들도 잘 가공해가지고 자 이제 슬슬 마감을 합시다. 오늘도 맥컬레이 얘기보다 우리나라 얘기하다가 사장님 전국의 출판사 사장님들 투자하세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지. 그러니까요.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어떤 기반 그리고 이 사람도 학생들을 되게 오랫동안 가리키면서 기획할 수 있는 본인의 기반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좋았어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 뭐 꼭 연구 교수님들만 뭐 있는 건 아니고 다 행정적으로 되게 바쁜 건 아는데 가르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논픽션 컨텐츠도 많다. 뭐 일러스트레이터건 과학자건 뭐 건축가건 그래서 좀 일단 그리고 우리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자꾸 그런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인재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나 보는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돼 있어서 되게 지성적이고 인텔리전트한 정지승 교수님 같은 그런 학자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현해 줄 수 있는 저자는 이제 그분들도 조금 힘을 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만큼 집중을 못 해주시는 거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집중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또 출판계가 또 많이 마련을 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스타가 좀 더 나와야 돼요. 라는 지금 아직 스타가 너무 없어. 논픽션 쪽에. 또 맥컬레이를 통해서 앞에 계신 수문관님 스타가 됐어요. 아니요, 저는 논픽션은 포기했어. 아니 근데 옛날부터 막 꼬드겼지만 그 수문고님의 그림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 또 죽어라 찍어대는 그 그림체가 그걸로 뭔가 이렇게 고딕성당스러운 걸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경복궁 하는 거야? 네. 하자. 아무튼 맥컬레이 부럽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데이비드 맥컬레이 같은 저자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게요. 천상현 선생님이 외국 워낙에 출판사도 많이 만나고 도서전도 많이 가면서 한국 책들 관심도 많아졌고 뭐 이런데 논픽션 쪽 에 대한 그 수요가 꽤 있는데 너무 없다는 거죠. 너무 이제 예술적인 창작 그림책 쪽으로만 너무 편향돼 있다. 그런 걸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전 세계인들로부터 듣고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진짜 그리고 당장 중국만 해도 과학이나 뭐 이런 사회 이쪽 주제로 그리고 그림이 좀 아름답고 이런 책은 무조건 중국에 팔리거든요. 그래서 듣고 계신 창작자 여러분이 있으면 의지를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떨지. 저는 사실 저도 논픽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1인이다가 많은 책을 오늘 보면서 구매욕이 상당히 끌리는 책이 여러 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또 한번 감명을 받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한번 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숨은 곰이 너무 많이 팔린 작가라서 사보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예, 빌려 봐. 구매욕이 상당히 끌리네요. 예. 어떡하면 좋아? 역시 팔리는 작가는 뭐 그런 매력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논픽션도 해뜰 날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